여기 보면은 글자 속에서 동영상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동영상 클립을 이렇게 가져다가 두 번째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라이브러리 가서 타이틀의 텍스트를 가져다가 요 길이와 같이 이렇게 늘려 놓으면 되겠죠. 또는 이거를 또 뭐 짧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늘려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면 이 텍스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2번 여기에서 요거 있죠. 요거를 보이게 해줍니다. 자, 그럼 텍스트만 보이겠죠? 요 상태에서 텍스트 자료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quiz라고 써볼게요. 자, quiz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quiz 이렇게 써놓고 font를 넣어야 되는데 font는 가능하면 길쭉하고 크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건데요. 이미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께서 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크기를 키워줘야 되겠죠. 충분히 커졌나요? 자, 충분히 이 정도면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여기를 밑으로 쭉 내리면 멀티플라이가 있습니다. 멀티플라이 곱해준다는 소리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요건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이게 만들면 요렇게 들어오죠. 그럼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을 글자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